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진행하는 왁자지껄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네, 우리 방송 4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하는 이 방송인데요. 아, 내가 또 일요일판은 또 오랜만에 나오네요. 나를 얼마나 기다렸었을까. 많이 기다렸어요. 아, 많이 기다렸어요. 거짓말. 아, 그동안 저 밀림에 너무 밀림에. 성적이 잔챙이들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역시 김영민은 세상을 잘 산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디너쇼만 나오시면 안 돼요. 왁자지껄에 계속 나와주세요. 그럼. 그거 저도 네. 불러주시고. 네. 참 뻔뻔하다. 앉은 걸.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아유, 튕기고. 야,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무조건 살고 있어요. 갈게요. 불러만 주세요. 자.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 순서대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끝에 앉아 계신 우리 김종욱 박사님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너는 왜 김태호도 모르냐고 작살이 난 김종욱입니다. 이렇게 나를 디스하고 뭐 하자는 뭐 거지? 저라도 하나는 디스를 해야. 너무 아니, 충성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아니. 오만해집니다. 윤석열처럼. 하나씩은 좀 있어야. 야, 우리 바깥에 지금 박진영 교수 왔다리 갔다리 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그냥 들어오시죠. 이리 오세요. 네, 멤버가 아니지만 들어와서 재밌게. 요새 인기 정말 많으시던데. 박진영 교수?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20만 조회만 그냥 넘어갑니다. 야, 50만 아니고요? 아, 50만? 자, 지방방송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잔챙이. 아까 초두에 얘기 나왔던 잔챙이. 부산 수용구 지역위원장 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인지 말 안 하세요. 국민의힘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진보당이 엄청 떠가지고요. 민주당 긴장해야 아닙니다.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수용구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전봉민. 아, 전봉민. 그 유명한 전봉민이. 네. 아. 뭐 만만하네요. 그 정도면. 네. 뭐. 아버지가 나서서 MBC 기자한테 세 장 줄게. 세 장. 그래놓고 또 저기 다음에 또 나올까? 전봉민이? 에이, 못 나오겠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정치검찰이 꽂아진다는 그래,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곳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진우, 그렇지. 네. 법률비서관. 아, 실세인데. 비서관이라는 진짜 실세인데.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의혹과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근데 강경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 따위는 바로 이겨버립니다. 아. 과연? 이러신 분들이 많죠. 과연 그렇죠? 그럴까요? 결과를 네. 지켜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씩씩하셔서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고 같이 자리한 건 처음인데 엄청 씩씩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또 왁자지껄의 마스코트 김민희 네.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전광훈 전속 고발사. 저도 고소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고발, 고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로 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광훈하고. 아~ 예. 근데 전광훈 씨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전광훈 이제 완전히 이제 내치워지는 네. 상황이죠. 네, 네,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완전 토사구팽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추종자들한테 내가 윤석열하고 친하다. 이 정권은 나와 윤석열의 공동 정권이다. 이걸 어떻게든 입증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속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뭐 정말 덜 떨어진 추종자 말고는 이 견적이 다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도 홍준표를 이기던데요, 정광훈이.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 봐야, 그 투트랙으로 봐야 돼. 둘 다 죽는 겁니까? 그 홍준표도 아웃시키려고 하는 거고, 저기 저. 정광훈도? 정광훈도 그런 건데, 특히 홍준표는 지난번에 그 100분 토론. 네, 열심히. 그거를 네.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빡쳐 했다고. 네. 대단히 크게 빡쳐 했다고.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한테 너무 밀린 데다가 방어를 못 하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삼김도 아니고 초보인데 네.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기분 나쁘지 뭐. 초보가 문제가 많은데 니들이 뽑았잖아. 논리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아 버린 거야. 윤석열도 싫고 홍준표도 싫고. 아마 이제 정광훈한테 까불은 홍준표도 잘랐으니까 너도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총선에서 지금 폭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정광훈 씨가 가만히 있을까? 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광훈은 또.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물풀 꽂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네. 그거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연하게 이랬다 저랬다 우리 같으면 잘 못할 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안진 검사장 나오셨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어,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전광훈 전속 고발사라면 저는 나경원 전속 고발사예요. 아. 하지만 그것은 전직입니다. 저는 나경원 씨하고 역사적 화해를 했습니다. 아. 그분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처절하게 짓밟힌 피해자고 약자입니다. 피해자. 우리는 그런 절대 권력자 독재자에게 짓밟힌 사람이면 일단 과거를 묻지 않고 일단 손을 잡아줍니다. 휴머니스트들이거든요. 나경원 씨 지금이라도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윤석열 김건희는 당신께 공천 안 줍니다. 거기도 지금 정치검찰 이복현 등이 간다는 소문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예. 좋아요. 예. 경문고를 나왔습니다. 경문고. 갑자기 경문고 인맥이 언론에 막 나옵니다. 원래 경문고 인맥 뉴스가 없었거든요. 이복현이 경문고 나왔습니다. 경문고 전문가 베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베니 대표가 경문고 나왔죠? 그럼요. 어, 안 그래도 그래서 경문고가 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은 그리고 지가 용산 가려고 집도 용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권영세가 혹시 사퇴하면 나가려고. 근데 권영세가 사퇴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가라고. 그래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랑 손잡고 윤석열, 김건희 타도 전설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저 동작이 이제 뭐 범강남권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한다고 봐요. 전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송파로 나 송파도 불안하니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 나 송파 안 살아? 펄쩍 뛰면서 저 강남 삽니다. 여행입니다. 타워팰리스 살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거기에 자기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병이죠? 그런 의혹으로. 강남 병이죠? 거기는 70-80%로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실이라 그러면 또 고소할 거니까 한동훈이가. 간은 요만한 것 같아. 가서 싸우지. 고소를 하도 많이 요즘 김상진 씨한테 고소를 4건이나 당해가지고요. 왜 당한 거예요? 좀 말도 쉽. 그냥 극우 패련 세력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상호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것을 서울의 소리에서 이야기했다고 뉴스톱 아니 그다음에 오마이티비에서 이야기했다 해서 오마이티비 오연호 대표까지 저 때문에 같이 고소를 하겠어요. 민망하게. 예, 창피하게. 아마 제 느낌으로는 스피스 곧 고소당합니다. 왜요? 김상진을 극우나 패리나 이야기하는 모든 방송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말한 사람까지 다 고소를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권이 지금 수십 건이 돌아야 합니다. 김상진 1인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남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는 방송은 스픽소예요. 아, 예. 스픽소. 스픽스 아닙니다, 여러분. 김상진 씨. 오늘은 앉은 것만 집중해 주십시오. 저만 이야기했어요. 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말 안 했어요. 언급 안 하면 고소 안 해요. 네. 저 김종국 박사님, 그 네. 수도권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매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가 고민스럽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이 매우 출렁거린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20대들도 많이 출렁거린다. 이유는 서울과 20대가 매우 좀 친시장적인 측면, 그다음에 친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의 흐름이 아무리 구조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혁신이 없다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만 지난 선거와 같은 압승이라고 생각해서 소위 편안하게 접근을 했을 때는 대책이 당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금요일날 여론조사한 게 나왔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30.1%,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부정평가는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6.6%가 나왔고 더 중요한 게 전 연령대에서 전부 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부정평가가. 네. 그런데 물론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는 50% 정도가 이제 부정하는 걸로 나오고 긍정평가가 40몇 퍼센트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40대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그런 부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도 성향의 분들도 이 대통령의 국정성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TK나 PK, 그러니까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는 나왔는데 이게 뭐 아직 총선이 한참 남았으니까 금요일에 나온 그 한국갤럽 그 윤석열 아, 그게 네. 매우 중요하죠. 27%. 와, 20%대로 다시 내려앉았어요. 네. 이 정도면 국정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20%대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의 민심도 좀 설명해 주시고 예, 부산의 민심은 거의 여기 대한민국 전체 동향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좋은 체감적으로 보면 10분 중에 한 7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고 부정적이신데 뭐가 계기가 됐습니까? 계기가 된 게 있다면 첫째는 김건희 씨가 제일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 뭐라고 해, 품위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치. 그 부분들이 딱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친일을 좋아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리거가 돼서 계속 다운되는 건 맞는데 안타까운 건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안타까운 눈물이 건 눈물이 코로 나와. 콧물을 닦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짝짓글 첫 출연으로 똑같습니다. 감격하셨어요. 변호사님이. 네. 제가 감기걸렸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 제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 그 비토하는 부정하는 층을 저희가 흡수하지 못하는 게 부산에서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뭐 잠깐 친일 관련된 뭐 친미 관련된 행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서 민주당이 약간 오르는 그 느낌은 있지만 이게 이런 건 트렌드는 있지만 실제 이분들은 금방 이제 다시 보수로 넘어가실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지금 상황은 저희 부산도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활동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가줄지가 우려돼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그 부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만든 그 요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김태효. 네, 안보실 1차장. 이 김태효 씨 때문에 사실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뤄볼 것은 김태효의 정신세계 분석.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자, 우선 그래서 김태효 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효 씨에 대해서 아는 걸 말씀해 주시죠. 성균관대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카고대에 낸 박사. 논문이 있는데 네, 네. 그 논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한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친일 극우, 일본의 극우들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통화법도 네. 부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MB 때 이제 안보실 비서관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기념비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북한에 가가지고 국을 외교한 거.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MB도 뭐 남북 정상회담 한번 했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대신 조건이 있는 거지. 북한이 반성하는 낯빛이라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꼭 저 뭐 천안함 폭침 북한이 했다 이거 인정 안 해도 좋으니까 비스무리하게라도 얘기해 달라. 라고 했는데 북한이 웃기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니까 붙잡고 뇌물 돈봉투를 주다가 걸렸어요. 아니 그걸 또 북한이 폭로를 했어. 네.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또 하나 김태희 사건은. 비서관이 북측에 돈을 직접 전달하면서 네. 정상회담 성사를 애걸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무산됐지. 네, 또 북한이 그걸 또 깠어요. 네. 아유, 이게 국방위원회에서 깠는데 이게 대북 강경론자였기 때문에 이 표리부동한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냐 이런 욕을 그 당시에 많이 네. 먹었죠. 그것도 그렇고 이 김태효 씨가 말이죠. 이제 MB 정권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네. 세상에 청와대에 있을 때 취득했던 그 정보를 갖고 연구실로 가져간 거야. 성균관대학교에 네. 갔어요. 문서를 가져와서. 그러다 이제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태효 사무실 연구실에 압수수색이 맞아요? 들어갔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어야 될 문건을 지가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지. 네, 문건 유출. 그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기소하고 결국 유죄 받게 한 그 선거위에 100만 원 받았어요 그때. 네.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그 검사의 검사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또 기용합니까? 네. 어? 야, 중대범죄인데. 중대범죄잖아요. 아니, 공직자로서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갖다 썼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면은 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김태효의 정신세계를 지금 분석하자고 했으니까 네네. 좀 많이 나사가 풀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사께서 네. 뭔가 좀 큰 미션을 맡기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 라는 예. 느낌을 봤습니다. 자, 어쨌든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김태효가 이제
한동훈이냐 김태훈이냐란 말이 돕니다. 시중에. 요즘에 누가 더 싸가지냐. 와 한동훈. 오 진짜요? 뭐 한동훈은 정말 뭐 편의점에 간 한동훈 싸가지가 너무 유명해서 뭐 저는 아예 한동훈은 이제 한동훈이라 안 부릅니다. 싸가지 시건방이라고 부르는데. 아이고. 와 김태호 고압적으로 기자들 위에서 내려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나 간다? 막 거의 이런 식으로. 예, 예. 와, 이런 사람 처음 봤으니까 한동훈한테 배운 거예요.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윤석열 총애를 받으니까 나도 기자한테 그렇게 해버린다. 근데 또 말도 바뀌어요. 분명히 출국 전에는 완전 아예 이조 사실 자체 아니 도감청 사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이 사실상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는 뭐라고 말을 바꾸냐.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 아 선의의 도청이었다. 선의의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씨는 1967년에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등등을 역임한 김경회 검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야. 네. 아이고 검사들이구나. 김경회 검사장이 아들을 셋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에요. 이제 서강대학교 나왔고 코넬 나왔고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는데 문제는 그 정치학 박사 논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일본과 관련된 그런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본이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위대하고 협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사실 상당히 좀 이상한 친일적인 성향을 이제 드러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김태호 씨하고는 아버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김경회 검사장은 옛날에 여러분 그 부천 선거물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다뤘던 검사예요. 권인숙 의원. 네, 그래서 그 부천 선거물 사건에 권인숙 의원에게 가해를 했던 그 경찰 있지 않습니까? 문기동. 그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걸 또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오. 네, 87년도에. 근데 이때 이 김경애 검사장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의교회 뭐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그때 시국선언도 많이 하시면서 네.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피해자 쪽 입장을 많이 들어줬던 검사로 유명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우리들이 이 김태호 씨를 바라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2001년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래서 삐뚤어져. 그 이전부터 삐뚤어졌었습니다. 논문이 그 이전이기 때문에. 논문이 그 이전이죠. 그렇죠. 근데 김정은 박사님하고 물론 뭐 청와대 같이 근무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다릅니다. 네, 정부가 다르지만 기분 네. 그래도 청와대를 네. 시차를 두고 사용하셨죠. 네, 뭐 시차를 두고. 근데 저는 이제 지하 벙커에 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지상에서 근무했고 저희는 박박 기었고 네. 그 인간은 굴림했고 큰 차이가 있죠. 네, 큰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친일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친미적인 행동을 보이고 왜 그러는 겁니까? 예, 네, 뭐 일단 그거 전에 오늘이 이제 세월호 참사 구주기여서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4.16 다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꼭 좀 지켜주시고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되는 거 같은데 제 모델 대표에서 우리 추모 리본을 네 1년, 모두가 참가나 다른 뭐 1년에 일주일 정도는 4.3이면 이렇게 그래서 좀 하나의 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역사에서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예를 들면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의 좀 우리들의 하나의 모습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잠깐만요. 하지만, 그러면 네. 오늘 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도 같이 기리는 차원에서 네네. 또 세월호 이 4.16 주기를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잠시 잠깐 30초만 묵념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왁자지껄 자체가 좀 이게 좀 재밌게 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뭐 상황 그렇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카고 뭐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나와서 정착한 사람들은 되게 잘난 척해요 실제로
근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 중에서도 정치학을 하면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높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워싱턴 분위기를 그대로 예를 들면 익혀갑니다. 워싱턴에서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래요. 워싱턴 조연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심의 하이라키 구조에 그렇죠.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제로 항상 예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우방은 일본인 거고 그 일본이라는 우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미국 워싱턴의 조야들이 형성돼 있고 소위 우리보다는 일본을 신뢰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워싱턴 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이후 전쟁 이후에 미국이 예를 들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렇게 좀 준 국가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던, 그러니까 패권을 유지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오랫동안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의 중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걸 그대로 따라 배워오고 따라 배워오니까 이 내용이 보면 이제 한반도가 어떤 컨테이너시 같은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근거가 소위 미일 신안보 협력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들인 건데 이거 소련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을 막기 위해서 소위 일본이 우리에 들어와도 되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게 언제였었냐면 한반도 북핵 문제 때 이제 96년인가 또 한번 미일이 바뀌었고 최근에 2015년도에 대만 문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의 카운터파트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풀어줘야 돼. 이거 풀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면 일본을 갖고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만 뭐 예를 들면 미국 말 잘 들으면 잘 살 거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김태우가 계속 공부시켰을 것 같은데 북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위험한데 일본이가 뭐가 상관없어. 다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국민의 정체성이거든요. 네. 국민의 가치이고요. 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 그래서 아마 그런 선민의식 그리고 또 그 나이 또래가 또 국내 들어오면요. 또 무지 잘난 척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왔고 자기 잘났고 이제 아마 가장 큰 자기의 핸디캡은 서울대를 안 나왔다는 거겠죠. 서강대 출신이니까 또 서강대 출신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여간 그런 걸 빼고 그 자가 그런다는 거죠. 네, 그 자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북한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그 가져가지 말아야 할 문서를 가져갔다 걸렸고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참 굉장히 허술한 사람이고 이번에도 보면은 뭐 그냥 비행기 타기 전에 했던 말이 도착하면서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인간은 사실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멀리해야 되는데 자꾸 중용이 되잖아요. 중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사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의 관료를 밀어주고 싶어하는 어떤 모종의 세력의 지원과 또 어떤 천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뭐 근거도 없이 제가 한번 추정해 봅니다. 이게 삼동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는 한동훈, 대통령실에는 김태효, 국민의힘에는 장제원. 대체 이 세 명이 싸가지 없기로는 예. 거의 그러니까 그 이유는 대통령이 계속 핵심 실세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믿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대통령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걸. 그렇죠. 이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고 계속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들일수록 또 강자한테는 아주 약하고. 딱 그 부산 조폭 술집 자리에서도 나올 때 보면 윤석열 앞에 사람들 도열해갖고 이렇게 90도 인사할 때 딱 그 부하들을 도열한 두 사람 옆에 있잖아요. 한동훈하고 장제원. 그걸 국민의힘 이용호는 또 그걸 어떻게 찍었냐. 조직적이고 부수란 세력이 그러니까요. 몰래 사진을 찍었대요. 야, 그 시민이 찍은 인근의 주민이 하도 안에서 찍어놓은 걸 가지고 마치 테러만 안 했지 테러 같다고 이야기. 이놈들이 정신적으로 미쳤는데. 아니 그렇게 그러면 그 노출이 되는 것 자체가 경호가 그러니까. 구멍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반성을 해야지. 그 왜 시민 찍은 사람이 조직적이고 음습한 뭔가 배우를 가지고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놀란 게 그 위에서 각도가 보면은.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테러 문제가 만약에 위에서 이걸 보고 있었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정말 저격 라인이에요. 네, 스나이퍼의 저격 라인이었죠. 저까지는 아니어도 분노한 민중들이면 옥상에서 햇불이라도 던질 수 있는 돌덩이라도 던져서 내 이놈들을 어디서 지금 이용호가 그랬습니까? 이용호 말이 맞아. 아, 이용호 말고 나는 이용. 그러니까 이용. 그 말이 맞아요. 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조직화되고 있어요. 맞아. 네. 국민들은 조직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고. 아마 사진 찍으신 분도 네. 이것들 봐라.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숭일 메고 와도 지들끼리 술판을 벌려? 하고 얼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줌으로 당겨서 찍으신 것 같아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본인이 공익제보 차원에서 여기저기 전달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조직적으로 퍼뜨린 거라고. 아, 그랬네. 아니, 저도 김태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면요. 예. 일단은 예전부터 우리 그 관료들 중에 숭일 메국과 친미사대가 체질화된 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숭일 메국. 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감시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로 변화해요. 아, 김태우 씨. 예, 예. 뭐 검은 머리 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말 많이 들었죠. 이제 그 경제 영역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수탈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에 의해서 네. 사실상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으로 와가지고 장난 경제적 장난치거나 먹튀하는 애들은 그치. 대한민국이 망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로스타에 협력한 자들이 뭐 이런 자들인데 근데 김태호 같은 자들은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일치한다고 자 미국이 엄청난 잘못해서 국내에서도 미국 국내에서도 쩔쩔매고 메르켈도 항의하고 마크롱도 항의하는 난리 옛날부터 지금까 그런 일인데 악의적 동감증이 아니라 미국 편을 내니까 한국인이 아닌 겁니다. 정확히는요. 네. 자기의 조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료라면 안 돼요. 민간의 영역에서 친일 친미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쩌겠어요. 생각이 다르는데 고위 관료로 이렇게 되면 이거 미국 간첩짓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도청하는 게 간첩짓을 한 건데 그것을 옹호해요. 그럼 간첩 공범입니다. 당장 내쫓아야 돼요. 체포해야 돼요. 체포. 강 변호사님 거기 동네가 아닙니까? 그 바로 옆 동네. 일광. 일광횟집. 수영강이라고 수영강이 있습니다. 네. 그 강을 사이로 저희 지역인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수영구고요. 그 옆구가 해운대구. 하태경 의원 네. 지역인데. 하태경 의원이 본인 지역구의 그 횟집 이름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엄청 분노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기 마음대로 그분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일광이라는 이름을 왜 역대기 하느냐 보니까 일광이라는 그 명 자체는 지역명 자체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건 맞더라고요. 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건 맞아요. 행정구역 자체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는 맞아서 뭐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 대통령이 그 횟집을 직접 컨택했다고 직접 고르셨다고 맛집이라고 아 맛집이라고 해서 그분이 또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산시청에서 뭐 한 두 주 전인가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청에서 온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올 줄은 몰랐던 거지. 시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했나 보죠. 수탄을 버리려고 2주 전부터 기획을 하고. 걱정 관심 없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 수영구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술 좋아하는데 좀 초대 좀 해주시지. 그날도 그 자리 보니까 전부 까만 양보 있고 단 한 명도 여성이 없어요. 아주 그것도 기분 나쁜 짓이에요. 지금 무슨 조선시대 봉건시대도 아니고. 제가 갔으면 그림이 아주 좋았을 텐데. 좌우 이렇게 가셨어야죠. 가서 확. 와우 협치. 실망입니다. 협치 이러면서 아, 야당과의 실망입니다. 협치.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호 차장의 이렇게 내면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김종욱 박사님이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대로 제가 리크한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관상도 과학이라고 하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예. 관상도 과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아니신 분들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태호 차장의 관상을 딱 봤을 때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다.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아, 그 사람 혈통을 일본은 가지고. 침략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했다는 그 사람 대한민국이 스스로 망해버렸다는 그 사람 그래서 볼 때 아, 관상 과학이구나라는 네. 거를 제가 진짜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그 외모 평가는 아니고 예. 일종의 과학이죠. 삶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외부로 발현하는 철학을 지금 읽으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관상이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대체 이제 가정의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이 단순한, 그러면 단순한 자식들이 여기서 많이 배우기 네.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의 잘못인데 또 김태호는 좀 다르잖아요. 아버님이 좋으신 아버님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배렸어. 아버지야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다 이렇게 배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학을 보내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유학을 또 봐서 또 새로운 학문도 우리가 좀 만들어가지고 좀 융합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김태호 개인적인 잘못을 생각하고요. 뭐 여하간 제가 가장 놀라운 건 선지자 같은 사람, 김태호라는 사람. 그 뭐 저기 선지자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도감청 안 했다고.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건 아니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엄밀히 했는데 조사하고 본인은 있는데. 이미 아, 나서가지고 선지적으로 야 전혀 아니야. 그다음에 새로운 기계가 발명이 됐어. 선의로 감청하는 새로운 기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그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잔머리예요. 큰 머리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말을 그대로 머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뭔가 버그가 발생했을 때마다 잔머리를 활용해서 그냥 몇 마디 만들어내서 사태만 넘기려고 하는. 그러니 머리가 근데 흰머리가 별로 많지 않던데. 네. 잔머리 쓰면 원래 흰머리가 많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선거의 네. 주체가 있지 않았겠는가. 김태호 같았어. 김태호의 괜찮아. 마인드 괜찮아. 멘탈리티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밀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이미 세간에서는 일종의 미 제국자 이제 제국으로서 여전히 제국주의자로서의 미국이나 일본 세력들이 김태호를 저 사람 계속 써야 된다고 인생 신호를 준다는 지적도 있고 원래 이명박 정부 때도 김건희 세력이 김태호 우리 총공이나 건진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하고 미국과 붙어야만 되면 산다라는 걸 실천하는 저자. 오를 김태훈 할게. 김상한이는 뜨뜨미지만하다. 블랙핑크도 공연도 추진 안 해주고 뭐 이랬다는 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김건희 두 세력이 밀고 있다라고 설이 돌아요. 그런데 김태훈 씨가 왜 MB 때 그만뒀는지 아시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그 우리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네, 우리하고 추진하다가 그걸 사실 먼저 혼자서 막 추진하다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큰일 낼 사람이네. 우리가 그때 총리나 이런 쪽에다가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혼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꼬리자리기를 그때 당한 것에 엄청 열받아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일본하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MB가 독도까지 가서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일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동맹이 아니면 군사정보를 교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하고 일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같은 미사일까지 미사일 정보까지 거로 교류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라 정보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안 좋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 원조가 제가 볼 때는 김태호라는 거예요. 김태호가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때 자기의 수건 사업을 풀지 못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그걸 풀려고 하는 풀려고. 거고 야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네. 말을 잘 들어. 일기장이나 쓰는 거 아닌가요? 아 수건을요? 네, 일기장이나 일기장에 쓰지만 그거 실천하죠. 실천하다가 제가 볼 때는 딱 걸린 거죠. 너무 심하게 아니 퍼주니까 유일한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집니까? 아, 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해가 안 가죠. 사람 보는 눈이 없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그 대통령실 안보실에다 갖다 앉힙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뭐요? 그 저기 도청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김태호가 회의에 있는 내용을 갖다 바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냥 도청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정보들을 사실 만약에 도청하면 10만 건을 도청하면 그중에 뭐 한 몇 건이 유의미하다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도청해가지고 뽑아낸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정보가 잔뜩 들어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시그먼트가 아니라 휴민트 아니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같이 나오고 있죠. 문서가 통째로 유출된 것은 도청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건 사람이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다면 거죠? 김태호밖에 없다는 뭐 설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외교부에는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각 국가들이 만나서 서로가 얘기하게 되면 전문으로 돌아서 청와대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가 같다면 전문으로 옮기지 못하는 내용을 김태호가 얘기를 들어서 이거 문제가 많은데 분명히 미국에서 작년 9월달부터 포탄 우리 자국과 대구가 많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도와주자고 얘기했는데 김성환하고 외교부 라인이 계속 안 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얘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확인이 안 되게 되면 도청의 문제가 도감청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보를
그쪽에다 갖다 흘린 거기 때문에 간첩 행위가 돼요. 이 행위 자체는. 예. 그렇지. 그걸 알 수 없는 건데.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도청을, 만약 불법 도청을 비화하는 것도 공범인데, 갖다 주거나 아니면 문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 귀국에 네. 내 정신 조국인 귀국에 방해되는 자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해주면 이건 이게 간첩이 스파이죠. 이게 그동안 항상 그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아, 남한산상이 네. 김상헌안과 최명길은 그래도 조선의 국익을 위해서 주전 주합파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이제는 완전히 지금 미국의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놈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보실에 있습니까? 그건 진짜 이건, 아, 너무 화가 그러니까 나요. 진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고민을 해보니까 국내 현안으로 싸우면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그냥 둘 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아? 일본에다 갖다 퍼주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맞는가의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거 우리 공직자 맞아? 어디 가가지고 졌다고 얘기를 해. 미국을 옹호하는 얘기를 해. 너무 뒤집어서, 이해가 안 가. 뒤집어서 외교만 갔다 오면은 외교가 아니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그래도 상대국 그 정상과 대등하게 막 악수도 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요. 하여튼 외국 순방만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고생했다고. 국민들이 네. 고생했어. 근데 이제 윤석열이는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온갖 걸 다 팔아넘기고 뭐 완전히 그 나라를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외교 행보만 취하면은 지지율이 이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부가 되게 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일본에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거 플러스 외국만 나가면 뭔가 갖다 주고만 오고 우리는 뭐 뺏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정당하게 대접받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별별 나라들이 이제 다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이 모양이 우리는 너무 개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한심스러워졌는데. 네.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그 밑에 있는 참모진이라도 좀 제대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모진들이 다 똑같이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만 한다는 게다가 거죠. 게다가 또 뭐 좀 직언도 하고 고언도 하는 사람이 없어. 있어야 되는데 다 내쫓았어요. 예. 없어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통위에서 이번에 그 도청 문제로 언급이 된 그 이문희 전 비서관 불러야 된다. 그렇지. 네, 김성환 실장도 부르고 조차 니네들이 한 말이 이 말이 사실이냐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여당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조사하겠다. 이런 거 나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먼저 조사해서 뭐 어떻게 하게? 야, 너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좀 회유하려고?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회유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사람이 거의 비서가 그만뒀는데 사실은 딴 데 가 있어요. 외교안보 연구원. 예, 외교안보 소장 가 있는데 왜냐면 이문희가 국회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뭐 윤석열 정권 사람이니까 뭐 침묵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 중에 고단수들이 옛날에 이용주 의원처럼 조윤선이한테 블랙리스트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다가 있어요 없어요? 둘 중 하나로 말하세요. 예스 오 노! 한 열 몇 번 물어 마지막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스 오 노! 그러니까 조윤선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문희한테 이문희 지금 반차 쓰고 도망갔거든요. 아마 본인 의지는 아닐 거예요. 너 이 새끼 빨리 숨어라 피해라 이렇게 하고 지금 도망갔는데 갑자기 국가수사본부장을 하다가 정신공황 상태가 발생한 정순신이 여기서 도망가 버렸는데 만약 왔는데 너 왜 사표서부터 시작해서 안에서 뭔 일이 있었어 이번에 그 도감청 어떤데 얘가 만약에 직업적 외교관으로서 조금 일말의 양심으로 민항 의원들이 질문 잘했는데 아, 김태희 월권이 심했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이 요구 안 했는데 김건희 쪽에서 개입 있었다든지, 의전상에 막, 이런 얘기가 하나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김건희가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Yes or no?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 예, 뭐, 연락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 비호하려고 지금 내팽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압박을 폴란드가 하고 있잖아요. 줄 거야?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가 얘기 폴란드가 우리한테 지금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폴란드가. 야, 저거 왜 안 줘?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그 내용을 캐치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분이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러고 나니까 지금 러시아가 또 지금 막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절대 예를 들면 갖다 주는 일이 없을 거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러시아가 그래? 우리 너랑 한번 보자. 해보자. 우리가 가진 게 많아 의외로. 그렇죠. 작년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돌연 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다가 끼어들지 말아라. 끼어들지 마라. 무기를 주려고 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웬 얘기인가 했더니
와 이렇게 들어.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리 같으면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기 전에 뭔가 좀 정리를 해주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주면서 대변해주기를 바랬으나 일단 그건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미국에 대통령이 갔을 때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으로 갔을 때 성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 왜 가는지 우리는 과연 아는가, 이거 좀 질문하고 싶어요. 알아요 왜 대통령 가시는지? 불렀으니까 가잖아요. 아니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불렀잖아요. 79년이니까 축하합시다. 아. 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 그럼 레이디 가가 그냥 그 블랙핑크 부를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진짜? 진짜 이렇게 아니, 나올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네.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네. 주로 뭐 두 가지죠. 동맹관계와 국제관계에서는 안보 문제. 그러니까 이제 확장 억지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 억지를 어디까지 해줄 거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일 텐데 자동차 문제는 좀 일견 좀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거 전기 자동차 전기차는 이제 반도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걸려 있죠. 왜냐하면 우리 수출의 20% 정도가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수출이고 계속 우리 수출이 13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이 없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지금 13개월이 아니라 막 18개월, 20개월 정도 우리 경제가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그렇게 누적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치를 수가 없어요. 아니 출범하자마자 계속 적자 정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정부, 아, 그 정부를 신뢰해 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 이번에 거기에 맞는 반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감청 문제만 정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 가서 확장 억지 문제들이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확장 억지 핵심은 뭐냐면 핵을 줄 거냐 말 거냐 가장 큰 문제 그거예요. 핵을 못 줘요. 핵을 주는 순간 NPT를 우리가 탈퇴해야 돼요. NPT 탈퇴하면 유엔에서 제재를 아유, 가해야 돼요. 가능하겠나, 그게. 그러니까 못 줘요. 그럼 안 되는 게, 그럼 뭐야? 자주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 우리가 자주 들릴게. 우리가 뭐 옛날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갔는데, 네. 항공모함 이런 것도 와서 3개월, 우리가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게. 근데 한마디 하겠죠. 근데 돈은 든다. 얘기하기 당연히. 그럼 누가 챙겨야 돼. 이런 건데, 그 이상 줄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니면 전력을 갖다가 앞쪽으로 일본이라도 투사해야 되는 건데, 투사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자주 올 게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자주 올 게를 아주 멋지게 포장하겠죠. 우리가 자주 오는데 이런 것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포장할 건데 그 이상은 없다. 근데 우리 쪽 전문가도 만만치 않아서 다 거짓말이야.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측이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이거는 니네가 뭔가 좀 해야 된다면서 우리 개별 기업들에게 사실 좀 요구를 하고 떠넘기는 게 있어요. 예컨대 현지 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게 바로 SK 하이닉스 아니냐. 그리고 또 삼성도 지금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니네가 가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레버리지 역할을 해줄 테니 니네가 알아서 나머지는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가서 대통령이 가서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압박해가지고 빼먹을 걸 다 빼먹었는데 투자하기 다 했는데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 가서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웃긴 게 수원 이쪽 화성 이쪽에다 엄청나게 돈 두드러 박으라고 해가지고 네네. 삼성이 근데 또 박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 그럼 다 돈 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족속들이 저기 우리 재벌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건 아니었다. 우리 보수 정부 들어서서 좋아지겠지 싶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저 이런 재벌들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수구 언론들이 윤석열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 재벌 대기업들은 엄청 윤석열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아 그래요? 본인들 수사해갖고 다 집어넣은 잔데 그 비슷한 짓을 요구를 하잖아요. 뭐 제3자 변제 갑자기 돈을 내라고 배임이거든요. 전혀 지출 의무가 없는데 갑자기 지금 기부를 강요하는 셈 아니에요. 사람 제3자 내밀도 되죠. 윤석열이한테 잘 보이려고 돈 대고 나중에 지금 그 성남 FC 논란이면 그러고 민원 해결했다 뭐 이런 것까지 되잖아. 근데 이번에 또 어쨌든 방미 때 70명 데려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것도 4대 기업 다 데려가고 재벌 대기업들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물론 최태훈처럼 막 딱 붙어가지고 자기의 비리나 어떤 문제 제기를 비화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아니 갈 때마다 자기들을 병풍으로 동원하고 그 나라에 투자하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러면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아 좀 뭐 내 나라 이러고 삼성 현대 막 하면서 정확히 삼성은 삼성 그러고 현대는 현다이 그러대요. 현다이. 현다이지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우린 현대라 그러는데, 아, 우리가 장난처럼 현대 그러지 않아요. 어, 콩글리시 아니었어요. 어, 바이든도 현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 아니에요? 봐봐, 이제 중국에 있는 거 미국으로 옮겨라든지, 중국은 축소하고, 뭐, 엄청난 요구를 할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어. 다 자기 엄청난 침이랑 경영력을 짜놨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엄청 손을 줄 거, 바이든은 그걸 요구할 거고, 너 저번에 나한테, 미국 국회의원한테 새끼라 한 것도 봐주고, 내가 바이든 쪽팔린 것도 다 봐주고, 이번에 질 바이든이 뭐 일곱 번을 요구했다는 거 다 봐줬다. 이번엔 선물 다 해라. 그 다음에 김종 박사 말한 것처럼 이제 전략자 전 전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확장 억제 전략. 다 주고 안 줄게. 그래. 북한 근접해갖고 겁주고 빠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한마디 하겠죠. 대신 돈 더 내라. 일본, 내가 일본 한 거 다 봤어. 더 이상 해야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하로 하면 난 기분 나빠. 이런 얘기 하겠죠. 더 일본한테도 더 잘하라고?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이 주일미군 분담금으로까지 가고 있는 건데 아예 더 내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더 내놔라. 무기 더 많이 사라. 무기. 야, 북한이 진짜 살벌하더라. 우리가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야. 너 남한 전력으로는 옛날에 이제 YS 때 막 패트리어트 미사일 필요도 없는 거 몇 조 주고 산 것처럼 매 10조 때 무기 살지도 몰라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세수도 덜 들어오죠. 13개월 무역 수지 적자죠. 네, 경제성장률 1%도 안 될 거라고 나오는데. 엄청난 돈을 또 쓰게 생겼어요. 자, 강윤경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행사 소박하게 해라. 나 방미 떠들썩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간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했대요. 의식을 했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하고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항상 외국만 나가면은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좀 포커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잘 무사히 잘 끝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화보집을 한 10권은 치고 오시지 않을까. 네. 뭐 여사 순방 나가실 때마다 화보집이 목적이신 것 같은데 화보집 한 10개 치고 오실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핵무장에 대해서 70%가 찬성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왜냐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용산의 특징이 안에 내면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숫자나 이런 데만 집착하는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70%의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핵에 관련된 얘기를 함부로 하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MPT 뭐 탈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여론이 70%가 찬성하고 있을 때 뭐 해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두렵고요. 여사님이 뭐 10편 화보 10권 찍어 오시면 그 팬클럽에서 다 사가겠죠. 그러니까 제발 자기 화보집을 내서 팬클럽에 뿌려서 팔지 청와대 어떤 인력을 이용 아 청와대가 용산의 대통령실의 인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화보집은 찍지 마시라. 아니 뭐 나는 화보집 찍는 거 좋아요. 그게 저 그 김건희의 낙이라면은 그것까지 인정하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대해지셨어요, 목사님.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정광훈도 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김건희 뭐. 납치 문제에 대해서 뭐 북한에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개시경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가 뭔데? 뭐야 도대체? 지가 뭐야? 무슨 권한이 있어? 지가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아니 무슨 영부인이고 V1. 저기 저 뭐야 일단 민간인이고 그리고 경호 대상일 뿐이에요. 무슨 권한이 있어? 근데 완전히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자빠졌어. 화보집이나 찍고 돌아와. 저 영뚱한 짓 하지 말고. 그게 제2부속실 언제 만들 겁니까?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얘기가 한창 그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아닌 걸로 내지는 뭐 불발된 걸로 얘기가 됐더니 한미동맹 어쨌든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었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거 그때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또 그 어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대통령 부인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려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당시에 비합리적인 추론을 했었잖아요. 질 바이든이 관심이 나갔겠어요. 손녀가 관심이 있었다는 건데 나중에는 바이든 손녀가 관심이 있었다는 바이든 손녀까지 나왔습니까? 아니 그건 지금 거의 팩트처럼 밝혀지고 있어요. 어쨌든 질 바이든이 7번 공문을 보내서 강 압박했다 이건 팩트는 아닌 거죠. 근데 아니 대통령 미국 쪽에서 일부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일 수 있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간 김에 또 그거를 하나의 성과로 만들기 네, 위해서 깜짝 쇼라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랬죠. 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사랑과 자비로 뭐 화보까지는 봐주겠다는데 아니 그 화보 찍고 수행하고 이거 다 공무원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저는 화보도 찍지 말라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번은 엄중한 지금 한미 정세 가는 거면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동안 역대 영빈들 보면요, 그럼 안 가는 적도 많아요. 아유, 걔가 또 온 끝.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예. 그 해외 순방을 저 김건희 때문에 하는 거라고만 보는데. 화보 찍지 말고 진짜 필요하면 우리 교포 커뮤니티랑 만나서 의견 수렴만 하고 오세요. 대통령이 다 못 가는 일정에서 그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용히. 저는 왜 화보를 찍습니까? 그리고 화보 찍는 것도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뭐 막 이런 걸 찍고 있잖아.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수준도 우리가 얘기한다고 안 합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미 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냥 냅두세요. 네, 그것도 저러는 이유가 그러는 이유가 자기 이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네. 야, 나 저기 영부인이야. 너희들 뭐 수사를 할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나 영부인이야. 아직 4년 남았어. 나는 이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말이에요. 그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는 네. 그 사람을 또 그 불렀단 말이지. 왜 불렀겠어? 야, 내가 뭐 대통령 됐어. 대통령 부인 됐어. 어? 그래도 계속 수사할 거야? 이거라고요. 그렇죠. 까불지 마. 너 네. 협조하면 영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너무 수 있는 거죠. 너무 좀 1차원적인 해석 아니야 그러는데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김건희가. 아니, 그건 저는 100% 팩트라고 봅니다. 어떻게 경찰을 딱 4명인가 초대를 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 저는 제가 고발인이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알아요. 송모모 선생님인데 뭐 경찰 내에서 평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안 갔어요. 저 회를 평해서 그 사람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문제가 갔어요. 본인이.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얼마 전 통지는 어떻게 왔냐. 지금 기자들 취재해보니까 양평 부동산 통계는 범죄 중에 가장 확실한 범죄거든요. 그렇지. 김성조가 당시 양평 군수였고 윤석열 씨가 친구였고 술도 같이 먹었다고 했고 심지어는 윤석열 우리 장모님 거 일 잘해서 고마워 네. 요것까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김성조가 지금 국회의원이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비공개 소환했다는 거 이게 밝혀졌잖아요. 최은수는. 알겠습니다. 아니 최은수 뭐라고 비공개 소환해요. 네, 자 옛날 얘기까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가서 이번에 또 김건희 날 피울 겁니다만. 아 알겠습니다. 자, 잘해라 김건희. 그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응원이 지금 막 난무하는 가운데 또 우리 브라보 명신아 화이팅! 네, 조라지청 광고를 좀 먼저 소셜지범에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구속으로 당하실 것 같아가지고 명신은 빼시고 좀 으뜸농부 유기농 도라지 배청 스틱 여러분들께 제가 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먹어야 돼. 이건 효과가 좋다. 아니 우리 스픽스에서 광고 시작한 이래로 사실은 여러 방송에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예. 이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그래서 지금 막 품절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유기농 도라지 배청 스틱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데요. 보십시오.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포함해서 어떠한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도라지 배청입니다. 자, 어쨌든 이 도라지 배청 스틱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황사나 미세먼지를 피로가 쌓인 목을 풀어주시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나 지금 이미 먹었어요. 아, 좋다. 먹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야 본인만 두 개를 먹고 그래 내가 두 개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소중해. 네, 소중하게 소중하다. 가져가시죠.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 더 주세요. 네, 고마워요 누님. 자, 우리 술 깰 때 먹는 거 아니죠? 아, 그건 술겜이에요. 아, 이거. 네. 아, 그거 진짜 술 깰 때 돈이 돼요. 으뜸농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 도라지 배창 스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으뜸농부 검색하시고요. 전화번호 010-8724-3908 010-8724-3908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문 요청란이나 후기에 스픽스 뭐 왁자지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알려주시면 아 여기에 광고하니까 효과가 있구나라고 또 주인장이 아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아 나 왁자지껄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또 같이 동질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씩 해주세요. 드셔보신 거 어때요? 일단 그 목에 이물감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환절기 때 맞아요. 이거 딱입니다. 이거는 이거 먹고 물 한 잔 먹으면은 깔끔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정말 피로 회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도라지가 목에도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같이 지금 황사 이거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네. 이거 이렇게 계속 복용하시면 일단 내용물도 좋고 마음으로도 예를 들면 아 내 목이 좀 보호가 될 수 있게 생각이 들고 먹어봤더니 달고 맛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제 같은 전문 시식꾼들에게는 이게 아 그렇지 그렇지. 날마다
밖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경찰하고 싸우고 구구단체 싸우니까 목이 쉬어지잖아요. 네. 이거 딱 하나 먹잖아요. 목이 잠잠해지면서 목에 평화가 옵니다. 아, 평화가 또 소리를 또 지를 수가 있어요. 네. 윤석열 세력이나 김건희 세력이나. 근데 오늘도 목이 환해진데 보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게 네. 여기 보니까 이 스틱에 도라지 배청 스틱에 구성 성분을 제가 봤거든요. 도라지. 보통 이제 도라지 배청 스틱 그러면 도라지가 얼마나 들어있겠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보니까 유기농 도라지가 국내산인데 51%. 51% 과반을 넘겼어요. 네, 게다가 유기농 배는 44.1%.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도라지 배청입니다. 아, 민주주의? 과반수가 넘어가. 과반수가 그러네 넘어가. 진짜. 인권도 보호하고. 네. 그래서 먹어보면 민주도라지. 민주도라지. 제목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먹고서 도라지. 조금 걱정된 거 하나 있어요. 으뜸 농부. 이거 너무 이 만드는 비용이 원가가 많이 들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물을 탄다거나 이래가지고 양을 분량을 많이 늘리면은 아 이거 하나 이렇게 한 솥단지 만들어가지고 한 100가지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면 이거는 한 솥단지 끓여가지고 10개밖에 못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건 이제 단순 소선구제로 바꿔야겠네요. 그런데 너무 정치와 과몰입되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요? 너무 과몰입돼 계세요. 어쨌든 드셔보니까 어때요? 김민주, 윤석열 도라지를 심판하는 그냥 민주 도라지. 너무 과몰입되시면 안 돼요. 균형감각을 소선구제로 찾으시죠. 쓸어버려야 돼. 알겠습니다. 되게 맛이 고급집니다. 그게 딱 먹는 순간 이거 나에게 맞는데 고급진데? 그래서 이 고급진 맛들 우리 시청자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급. 자 그리고 이번에요 이 도라지 배청 스틱 만든 우리 으뜸 농부님께서 아 누룽지도? 네 누룽지도 만드셨습니다. 햇살 유기농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만든 무쇠철판에 무쇠철판 솥에 만든 수제를 만들었대요 이거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드시라고 누룽지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지금 눕히려고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먼저 드셔보세요. 되게 고소할 것 같아요? 무쇠철판은 삼겹살인데. 야,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우리 스피치는 광고도 재밌게 해요. 광고가 더 재밌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허. 아, 그윽해요. 그윽해. 그윽해. 역시 뜨거운 물 없어요, 뜨거운 물?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용기에서 만든. 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술 먹은 다음에 해장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이거 끓여서 밥 대신. 드시면은 제가 보기엔 미숫가루 먹는 거 잘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맛있는데? 맛있죠. 네. 고소하죠. 좀 더 드릴까요? 네. 가져갈게요. 그건 안 돼요. 자, 이거 자동기계에서 기계로 생산되는 그런 거 제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네. 이거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렇죠? 네, 정말 좋아요. 이건 나도 사야 되겠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누룽지와는 차별이 된다고 이 주인장이 꼭 그 점을 강조해달라고 얘기하셨고요. 무쇠 철판 솥에 수제로 만들었다. 어때요? 좀 드셔보시니까? 맛시키지 마세요. 맛시키지 마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말할 겨를이 없어요. 진심이네요. 강인구 변호사님 진심이야. 강 변호사님은 내가 보니까 거짓말을 못한 사람 같아. 강렬한 인상 남겨있어요. 지금 수영 강변. 부산 수영구의 강인경 변호사. 반드시 국회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 도라지와 함께. 도라지 같은 청량한 정치. 이 누룽지 같은 굉장히 담백하고 순수한 정치. 진보 누룽지 민주 도라지. 네. 진보 누룽지 민주 도라지. 진짜 맛있다 이거. 개혁 강인경. 진짜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누룽지, 엄마의 손맛을 느끼는 그 누룽지 한번 구매해서 사서 드셔보시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괜찮죠? 편합니다. 네. 아니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이 원래 아시다시피 먹을 거에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네, 음식에. 근데 지금 심취하고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얼굴인데요. 너무 맛있네. 아니 도라지 배청 스틱으로 사실은 작품이었는데 이 누룽지는 진짜 우리가 발견해낸 최애 또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정말 뜨거운 물에 한번 싹 부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기들 먹듯이.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하잖아요. 자, 방문해서 뭔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안 얻을 것이다. 이제는 그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 소장님. 0점부터 100점까지 한번 점수 매겨보시죠.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요? 네, 0점 이하. 왜냐하면 분명히 바이든은 윤석열을 엄청나게 다 분석을 했어요. 토촉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전략까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알겠죠. 그래서 자 겉으로는 환대해준 척합니다. 웃으면서. 바이든이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건 세상에 나는 사실인데 저번에 안 만나줬잖아요. 막 애면해버리고 봤죠. 네, 악수하는데 딴 사람 봐. 47초 그리고 만나주고 그렇죠. 1억 달러 받고 47초 만나주고. 그래서 윤석열 열받아서 이 아이 바이든 지금
너 미국 개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너는 쪽팔리면 이렇게 그 생쇼를 했던 건데. 자, 가면 이제 막 환대준 차하고 조금 부추기고, 그 다음에 막 연설도 좀 시키고, 대신에 무기랑 엄청 팔고 한국 기업들, 그 다음에 투자 막 엄청 유치해서 바이든 재선에 유리한 모든 정보와 미국이 쏙 빼먹고, 대신에 이제 아까 김종발 선생님 립서비스 간단히, 자주 갈게. 뭐 죽음의 백조라든지 항공모함에서 자주 한국 들릴게. 대신 비용만 더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0점이 아니라 0점 이하로 가버린다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차라리 이러면 가지 말아라. 아, 네. 야, 마이너스까지 그래도 네. 생각할 줄 몰랐는데, 마이너스 아니, 나왔어요. 진짜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예, 예. 그 든든한 한미 군사 공조 재확인 이러면서 언론들이 또 열심히 빨아주겠지. 그렇죠. 아, 저는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우리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연설할 때 사고가 난다. 영어 연설한다고 하대, 윤석열이가. 야, 맞아요. 그것도 웃긴 일이죠. 네, 정말 그 하여튼 그 영어 연설이 늘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언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반나절은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마 계속 연습하고 그럴 텐데 사고 날 겁니다. 엄청난 사고 날 겁니다. 그래서 몇 점이라고? 그래서 몇 점이라고요? 마이너스죠. 뭐 안 가는 이만 못한. 안 가는 이만 못한. 왜냐하면 또 지금 게다가 지지율이 20%대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써주면 욕을 먹거든. 우리 언론들이 또 욕먹는 걸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우호적으로 써주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쉴드를 많이 못 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주로 비판 기사가 나올 텐데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뭐 급전직하는 마당에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또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보면은 뭐든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부러 좀 좋게 써달라고 좀 또 언론사 압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쉴드를 쳐봤자죠. 사실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특히 방송 쪽은 방송 쪽의 경우는 그렇게 뭐 그 조선일보처럼 그렇게 빨아주지 못해요. 아, 그럼요. 그래요? 자,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빈손으로 마이너스로 왔다 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대중국 특사로 보내는 겁니다. 중국과의 외교가 지금 엄청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적극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돌아오셨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국 특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몇 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전히? 아이, 그래도 0점? 마이너스?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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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자줘서 얘기한 거란 말이야? 0점, 0점으로? 아이, 마이너스는 또 미국의 대통령이신데 박근혜가 가겠어요? 특사를 응하겠어요? 자기 구속시킨 그렇죠. 그런 윤석열이한테 그런 결의를 보여줘야지. 너무 잔인하다 그거는 진짜 윤석열이한테 내가 잘못 수사했다 내가 그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다 이런 뭐 정말 어? 왜 그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이후에 네. 그 함정에서 그 항복 조인식을 했잖아요. 그 정도 급의 그 항복 선언하지 않으면은 박근혜는 아마 지속적으로 윤석열에게 위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거의 네. 나가리 수준이군요. 네, 우리 교수님. 네.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확인했잖아요. 일본한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번에도 아낌없이 주니까 미국은 매우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돌아왔을 때 평가를 이쪽에서 하는 건데 시험을 안 봤는데 점수를 줄 수가 있나?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시험으로 가는 게 아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예를 들어 줄 거 다 주고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핵심은 얻을 게 없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반도체도 전기자동차도 아, 전기자동차 이미 다 끝난 거죠. 네, 다 끝났어요. 문제인 사실 두 개 다 끝났다고 나는 봐요. 반도체 네. 문제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중국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펩 생산 공장의 40%, SK 하닉스가 50%. 근데 여기를 작사를 내고 난 다음에 무슨 새로운 반도체 도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문제는 아마 돌아와서 이거 또 봉합하느라고 온갖 시간을 다 써야 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말씀하신 사고를 안 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어로 하신다고 했다가 그 영어 때문에 하루 동안 일정 비면서 누군가가 사고 쳤잖아요. 네. 아, 윤모. 네, 누군가 사고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 사건 있었죠. 윤모 최근에 일정이 별로, 대통령 일정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아. 일정이 왜 없을까 고문해 보니까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전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그 전날이 두렵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기자들하고는 별 문제 없이 돌아올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때도 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네. 윤창중 씨 말하는 거죠? 네. 아니. 그 바이든 날리면. 아, 그 네. MBC 사태? 네. 그렇죠, 그것도.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가서 우리나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본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저는 오해해 주십시오. 저는 망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빨리 망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네.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노 변호사님은 매우 합리적이고 중도적이시죠. 저도 노 변호사님이에요. 같이 강 변호사님. 같이 가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저는 오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해해 주세요. 원래 변호사들이 치사해야죠.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또 많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